강화도 북은리 점골 고인돌에 왔습니다. 네, 강화도는 고인돌의 또 천국이죠. 특히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의 천국입니다. 2000년 12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네요. 고인돌이 만들어지는 과정, 일단 겜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흙을 채우네요. 흙을 채우고 그 다음에 듭개돌을 올리네요. 그죠? 듭개돌을 올린 다음에 흙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인돌을 만드네요. 이야,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야, 남쪽에는 바둑판식이나 기반식 그런 고인돌밖에 없어 가지고 이러한 탁자식 고인돌을 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강화도에 오니까 정말 제대로 된 탁자식 고인돌을 이렇게 보게 되네. 지금 뭐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탁자식 고인돌 앞에 서니까 완전히 선사시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청동기 시대 그 족장에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고인돌, 지성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고인돌의 규모를 보면 당시에 이 지배층의 위상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붕돌 밑에 보이는 저기다가 이제 시신을 묻고, 그리고 앞뒤로도 돌로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품도 있었겠죠.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우후. 이야. 탁자식 고인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약간 동쪽으로, 왼쪽으로 약간 기울긴 했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고인돌입니다. 그 정도의 규모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한 수백 명, 많게는 한 1000명까지도 동원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이상 한 10배 가까운 사람들이 혹은 20배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화도에 오면 강화읍에 있는 조양방지 카페를 꼭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조양방지 카페에 와 있습니다. 이게 뭐 입구 돼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조양방지. 옛날에 그 조양방지라는 직조회사가 있었던 땅에 그대로 카페를 만든 것 같은데, 조양방직 가는 길. 도대체 아마 공장을, 조양방직이라는 공장을 리모델링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게 유행이죠. 조양방직 1933년에 만들어진 회사네요. 신문리 미술관을 겸하고 있는 조양방직인. 와, 입구, 빵집도 있고, 여기 입구네요. 와, 벌써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와, 고향방지. 아, 이게 무슨 박물관을 겸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여기 한 장. 박물관을 겸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 이쪽이구나. 아, 여기 찬바람 나오는 이곳이 커피 주문하는 곳이네. 와.
있고, 우와, 근데 박물관인데? 이야, 우와, 이거 세상에, 우와, 우와, 완전히 이거 뭐, 우와, 이야, 완전히 새로운 명소네요. 와, 이거는 영사기 같고. 우와, 우와, 조향밤기 공장 지붕을 그대로 살렸네. 이야, 이게 완전히 광화도의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와, 이야, 이건 뭐. 네, 건물을 옛날 건물을 부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려가지고 카페로 만든 이런 리모델링 카페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